이거를 한번 해봐. 이거를 키오스크를 한번 해보라고. 키오스크 한번 하는 거 해봐. 아, 아까 우리가 뭐였지? 여기? 응. 모짜렐라. 맥치킨 여기야 맥치킨. 어디 눌러야 돼? 아니, 그걸 눌러 이거를. 이거. 어. 맥치킨 모짜렐라 이건. 아 세트. 두 개. 두 개. 잠깐만. 아니 세트잖아. 장바구니 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아니 재료 추가. 아니다. 변경. 기본 재료로. 아니 치킨 패디. 치킨 패드로 눌러봐봐. 완료 눌러. 완료. 잠깐만. 이거 아가씨 하는 거 보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 아니, 취소 해봐. 다시 해봐. 다시. 아니, 잠깐만. 주문 취소. 다시 이제 해봐. 주문을 취소하시면 예, 아니, 예를 눌러야지. 아, 그래. 예. 아, 다시 해, 이제. 잠깐만. 한국어. 잠깐만, 가만 있어봐. 몇 시간 모짜렐라? 버거 세트잖아, 버거 세트. 버거 세트 모짜렐라요. 아니, 그러니까 버거 세트를. 눌러? 여기 눌러? 눌러. 그렇게 하고. 이상하다. 뭐라고? 어? 했어? 응. 하나씩. 나왔어. 됐어? 응. 이걸로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이게 뭐였지? 모짜렐라 뭐였어? 모짜렐라 치즈. 예. 모짜렐라 햄버거.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디치점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정말 맛있었고요. 코로나로 9시까지밖에 근무를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나가라 해서 얼른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맥도날드 영몽 디티점. 이렇게 차로 해서 지나가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햄버거를 사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애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대행 부릉이 배달하고 가네요. 9시 넘으면 배달만 가능하다 하니까. 여기가 맥도날드 영봉 DT점이 광주 현대병원, 현대병원 있죠? 영봉 IC 옆에 현대병원 옆에서 차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쪽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주문한 다음에 이쪽에서 찾아서 나오시면 되니까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서 드실 때는 9시까지만 가능하고요. 9시 이후에는 배달만 가능한다고 합니다. 배달은 배달 대행 부릉을 애용하세요. 이쪽 맥도날드하고 배달 대행 부릉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 잘하는 배달 대행 부릉입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맥 드라이브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이제 여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해서 주문을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방송이 나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받는데 여기서 받고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부릉이 또 왔네요. 부릉 참 친절해요.